11월 극장가 조선왕가의 의문사인 소현세자의 죽음을 바탕으로 한 시대극 영화 올빼미가 드디어 공개될 화제입니다. 영화는 밤에만 앞이 보이는 맹인 침술사가 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벌이는 하룻밤의 사투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실제 역사와 가상이야기 그리고 스릴러까지 결합하며 관객들의 주목을 받는 영화 올빼미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시대적 스릴러의 탄생을 예고한 영화 올빼미. 영화는 맹인이지만 뛰어난 침술 실력을 지닌 경수가 그 재주를 인정받아 궁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침을 놓을 전봉사입니다. 시침하겠습니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침을 잘 듣는구나. 그 무렵 청의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하고 그러던 어느 밤 어둠 속에서는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경수가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도망치는 자를 봤습니다. 누군가 세자 저하를 독살한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던 찰나 더 큰 비밀과 음모가 드러나며 경수는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목격자가 제게 준 투서입니다. 네가 세자 저하를 죽인 범인이었어! 소경이 본 것을 말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맹인 침술사 경수. 과연 그는 소현세자의 죽음의 비밀을 풀고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영화 올빼미입니다. 보이는구나.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미스터리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영화 올빼미. 영화는 믿고 보는 충무로 베테랑과 블루칩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 시너지로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을 자랑하는 배우 유해진 씨. 그가 이번엔 세자의 죽음 후 광기에 휩싸인 왕 인조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쫄깃쫄깃하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한 번에 읽히는 그 다음 장이 되게 궁금해지는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왕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 또 안 해본 캐릭터라 네 그런 또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미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재현된 적이 많은 인조라는 인물에 다시 유해진 씨만의 개성을 입히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좀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 내 색깔이 좀 입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런 왕의 이미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되게 심리적인 거를 많이 쫓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뭐 그냥 외적으로는 그냥 뭐 어떤 얼굴에 그 뭐 이렇게 떨림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여기에 배우 류준열 씨가 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맹인 침술사 경수로 변신. 이전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인물의 감정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표현하는 등 또 한 번 연기파 배우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하네요. 일단 뭐 당연히 이 맹인 분들 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고 주맹증을 또 알았었던 분들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요 역할 준비하면서 좀 맹인에 대해서 조금 더 몰랐던 사실을 좀 알게 되면서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맹증이 정확히 영화에서 딱 그렇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낮에는 좀 보이지 않던 게 저녁에는 좀 더 잘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때의 배우로서 역할로서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쭙고 조언도 구하고 실제로 같이 시간을 좀 보내보면서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뭐 이런 거에서 관찰 좀 많이 하면서 좀 이해하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노련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연기를 펼치며 작품의 안정감을 더하는 배우 유해진 씨와 류준열 씨.
이들은 세 번째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여 두 배우의 호흡은 강렬한 시너지를 만들어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하네요. 세 번째 약간 좀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갈수록 그 연기도 되게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예, 뭐 하여튼 좋았습니다. 아, 저는 뭐 이제 두 번째 봉오동 전투를 하면서 아 이제 내가 혜진 선배님이랑 좀 친해지고 좀 잘 알겠다 아, 하는 기분이 있었는데 또 세 번째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랄까 좀 감격스러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관객으로서 팬으로서 이렇게 보던 선배님이랑 새 작품째 같이 한다는 게 좀 참 기적 같은 일이고 그렇죠. 이 사적으로 만났을 때의 조언이나 이런 얘기가 참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라 참 그런 데서 좀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게 또 제가 배우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딱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다음 작품을 또 하고 싶은 뭐 그런 기분 계속 만약에 다음 여기에 극중 세자의 병세를 돌봐온 어의 이형의 역을 맡은 배우 최무성 씨부터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는 영의정 최대감 역을 맡은 조성하 씨 그리고 경수를 돕는 내의원 일관 만식 역을 맡은 박명훈 씨까지 과연 이들의 연기 호흡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그 다음에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새로운 접근,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미스터리 소현세자의 의문사란 소재를 바탕으로 맹인 침술사를 앞세워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영화 올빼미 11월 극장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